언니 좋은 분위기에 죄송한데 고민이 있어요. 만나면 만날수록 쎄한 사람이 있어요. 앞에서 웃고 재밌게 떠들다 오지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 하나하나 기분 나쁜 게 느껴지는 거 있죠? 그냥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? 아니면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거르는 게 맞을까요? 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쎄하면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거 맞지. 대화가 편하지 않으면 걸러야지.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생각하게 되고 매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럼 물어봐야지. 너 나한테 뭐 있니? 가시가 있는지 도끼가 있는지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대놓고 확인해야지. 너는 싫지? 너 나 뭐 있어? 나한테? 친구면은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. 야 이 쌍년아 이러면서 니까짓 게 뭔데? 너도 당해봐 이년아. 그거 맞지. 하지만 썸이면 그냥 끊어내는 게 낫지. 이게 깊은 관계도 되기 전부터 쎄하게 하는 거는 깊어지면 더 쎄해지는 거지. 이제 얼굴이 쎄해질 수 있어요. 저처럼 사람 정말 싫을 때가 언제가 싫냐면 이 사람 정말 싫다. 밥을 같이 먹기 싫어. 그럼 썸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니들? 근데 요즘에 썸은 너무 광범위해졌어. 예전에는 연락하고 생각나고 이게 썸이지만 요즘에는 썸이어도 할 건 다 하더라고. 그치? 그리고 썸이래. 그치. 근데 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나는 썸이 언제까지 썸이냐 내 기준이야. 그 사람을 보고 설렐 때까지. 설레임이 끝나잖아. 그러면 그때 나는 썸이 끝나는 것 같아. 그치. 그러니까 설레는 시작이 썸이는 거지. 그러니까 설레기 시작했잖아. 그러면은 이 설레임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나는 썸이 끝난다고 생각해. 그럼 디카언니는 사귀는 거 없어? 썸만 타다 식으면 헤어지는 거야? 저 연애 안 한 지 13년 됐어요. 그거 너무했다 진짜 얘. 언니는? 나는 한 5년 됐겠지. 너무하네. 13년은 너무했다 진짜. 나 30살의 연애가 마지막 연애예요. 연애만 13년이에요? 아니면은 다른 것도 13년이에요? 가끔 문 있어요. 그럼 됐죠. 네. 설렘 없는 만남? 네네. 설렘 없는 만남? 네 그냥 기억 안 나는 만남? 아 그렇죠. 누구시더라? 공주언니는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? 저처럼 하세요. 이렇게 하시면 빠진다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. 지나가는 개나 조려 그래. 가끔 외로움에 사무치는 적 없어요? 있죠. 어떻게 없어. 근데 귀찮음이 더 강해요. 외로움이라는 게 언니 이걸로 외로운 거 말고 멍구가 외로운 날도 솔직히 있잖아. 너 AI야? 근데 멍구하니까 약간 태양생물 같아. 왠지 바닷속에 사는 구멍이라고 그러잖아. 귀엽게 멍구. 오빠 내 멍구 보여줄까? 얼마나 귀여워. 연애들 안 하고 싶으세요? 다들 대답 없어. 귀찮아. 어우 귀찮아 나는. 난 그냥 몽구만 쓸래. 너랑 공주랑 기타는 잽스하는 거 상상 가는데 라니 누나는 상상이 안 간다. 정말 선생님 사람 이름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우리가 정말 되게 쑥맥일 수도 있고. 그렇죠. 이 언니가 맛신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. 막 골반도 뿌셔가면서 막. 아 저도 이제 흔들리는 트럭 탈 수도 있죠. 왜 그런 상상을 못해? 좋아하면 바로 사귀는 걸 선호하세요? 아니면 조금 만나보다가 사귀세요? 조금 만나봐야 돼. 아까처럼 어떤 분이 그랬잖아. 쎄하다고. 대화도 해보고 밥도 그치? 먹어보고. 그러니까 설렙이 없는 만남 아닌 이상에는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야죠. 첫눈에 반한 적? 전 있어요. 나도 있죠. 그쵸. 근데 첫눈에 반한 건 그때 느낌이 제일 좋더라고. 그 처음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이어지진 않더라. 첫눈에 반해서 대시를 했어? 네, 저 한 달 반 걸렸어요. 한 달 정도 걸려요. 13년 전에? 그땐 더 어릴 때지 언니. 더 어릴 때 20년 20년 전이죠. 오 마이 갓. 가게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. 보통 내가 이제 그때 출근이 10시 정도 출근하거든. 근데 삼촌들은 8시 정도 나오잖아. 그럼 나는 한 9시 정도에 가는 거야. 카운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 삼촌 나 뜨거운 녹차쯤 이씨를 떨어져라. 얼마나 조 빼고 싶었을까. 문 열고 출근하자마자 아우 씨발 녹차 왔다면서 녹차. 고백은 했어요 근데? 네 사진 찍었어요. 아 얼마나? 네. 한 6개월? 밥 먹기 싫더라고요. 네. 첫 눈에 반한 사람은 뭔가 금방 벗겨지더라고. 한 3개월째부터 밥 같이 먹기 싫더라고요 저는. 아 같이 출근했구나 언니? 나가. 아니야 그 가게를 두면 좋지. 그럼 맨날 집에 있을 거 아니야. 맨날 뭐 나 일 끝나고 돌아. 죄송한데 그분 혹시나 볼지 모르지만 맨날 집에 들어가 있잖아. 그럼 걔는 자고 있어. 너무 싫어. 내가 잠들 시간 되면 걔 뭐하고 있는 줄 알아? 전방수탄 던지고 있는 거야. 게임 있잖아. 아 서든어택 이런 거. 전방수탄 이거를 잠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. 네가 먹여 살린 거야? 네 안 봤으면 합니다. 아 6개월 먹여 살렸으면은. 근데 이게 있어야지. 첫눈에 나도 반하고 얘도 반하고.
그건, 그런 적은 없던 거. 그건 운명이지. 그건 영화지. 근데 그런 거 한번 꿈꿔보긴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이제. 고양이도 잘 봐주고 옷걸이 잘하고 얼굴이 이상형인데 먹여 살려면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. 난 살릴 수 있어. 내가 먹는 거에 그냥 조금만 덜어주면 되니까. 근데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여? 술 먹을 때도 조금만 따라주면 되고. 사실 멀쩡한데 게으른 사람 너무 싫어해.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만나면 또 그거를 봐요. 나는 능력도 크게 안 따져 언니. 어릴 때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능력 없어도 돼. 근데 직업은 있어야 돼. 일은 해야지 그래. 직업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거나 뭐 정직원이 아니어도 돼.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돼. 얼굴이 남주역인데도요? 개념 없으면 아웃. 얼굴이 남주역이 괜찮아요. 나한테 괜찮아요.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겨야죠. 그럼요. 놀이터에서 모래밭에서 100원씩 주셔야죠. 요즘 놀이터를 모래 없어. 아 진짜야? 요즘 어디 그거잖아. 쿠션 있는 그래. 아스팔트 같은 생긴 거잖아. 모래 없어. 머리 너무 잘 어울려. 고마워요. 플로가 어떻게 돼 있는데? 설모진 방송이니까 플로가 돼 있지. 설모진이 뭐 궁금하긴 하다. 비 맞은 리트리버 같네요. 진짜. 왜 그렇게 웃어? 너무 헐벗어 보여, 진짜. 얘 그래도 얼마나 네가 잘못해 보인다고. 얘 네가 잘못해서 웃긴 거야. 나 이 언니랑 2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얼굴 처음 본 거 알아? 진짜 웃긴 거야, 지금.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는 강아지잖아. 뉴트리아로 들었다고. 골든 뉴트리아. 안 가리고 다 먹긴 해요. 머리가 갈기 같네요. 갈기래. 내가 괜히 묻은 게 아니지. 라이언 같아, 라이언. 백설공주와 7번님이. 백설공주와 뭐를 7번에? 오늘 니네 왜 이렇게 터졌어, 근데? 왜 이렇게 터졌어? 그렇게 웃겼어요? 너무 웃겼어. 아유, 그랬어요. 비 맞은 뉴트리아가 너무 웃겨. 내일 앞니 좀 붙이고 나올게요, 여러분들 위해서. 진짜 설거지겠다. 아, 오늘 먹은 거 칼로리 숨고 다 댕기군요. 더 먹어야지, 더. 카메라 꺼지면 이제 먹으러 가야지, 뭐. 뭘 먹으려고? 우리는 그래도 약간 좀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후레쉬한 것도 먹어줘야죠. 너의 후레쉬함이 뭐야? 어제도 후레쉬하고 먹지놓고 말아서 한 거 시켰더만. 아, 야채가 들어가 있으면 후레쉬한 거야? 그건 헤비한 거야. 야채가 들어가면 헤비하지. 그럼 어떤 게 후레쉬야? 고기. 고기만 있는 게 정말 후레쉬하잖아. 후레쉬한 거야? 곱창 전골. 이모 거기 양배추 들어갔잖아. 헤비해. 야채 들어가서 헤비해. 괜찮아요. Set up on coming song. 안녕하세요! 블랙핑크 애니에요.